내가 어른이 되면 전국 일주는 꼭 해봐야지. 세계 일주. 그래, 나도 하는 거야. 전국 도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를 탑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인도양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는 행운을 얻게 되죠.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되게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막 왕쾅하고 새로운 게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매일매일이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인생 터닝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영정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예전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직업군이라고 하면 저는 이미 그렇게 꽤 어린 나이에 4번에서 5번 정도의 이제 직업군을 바꾸는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저 이제 10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제 10대의 많은 부분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그러니까 물건들을 좀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집에 책이 몇 권 없었는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 굉장히 좋은 책이 집에 한 권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책이 몇 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최재웅이라는 그 당시엔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쓴 책이었는데요. 밀레니엄을 맞아서 북극부터 남극까지 폴투폴을 인간의 동력으로만 카약, 스키, 자전거, 도보 등으로 그렇게 지구 종단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본인이 느낀 점들을 적은 수기의 책이었어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계 일주, 그래 나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13살, 14살이었었고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내가 어른이 되면 전국 일주는 꼭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약간 맞는 걸까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진짜로 자전거 전국일주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살에 28박 29일로 자전거를 타고 전국 도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전거와 저의 몸을 이끌고 전국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살에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외 취업을 하고 싶게 되어서 졸업을 하면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내보다는 해외로 좀 눈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이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 호텔에 이제 최종 면접까지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고배라기보다는 성공에 가장 근접했던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채용을 하는 헤드헌터님께서 그 채용에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지원을 해보시면 좀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해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배를 탑니다. 저는 뱃사람이 됩니다. 좀 웃기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탈리아 국적사의 크루즈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 총지배인실에 들어가서 고객 서비스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배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관광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런 산업군이 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알고 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알아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는 알았는데 솔직히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그래도 관심의 눈을 늘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양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는 굉장히 좋은 행운을 얻게 되죠. 그래서 뱃사람으로서 바다에 계속 살면 조금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무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트를 찾아서 다시 이제 직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조금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 직업을 찾게 되어서 제가 이제 행정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뚱맞아 맞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배라는 공간이 그냥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 있고 뭐 호텔리어 같은 분들이 있고 혹은 뭐 연주자분들이 있고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배 안이 굉장히 큰 다양한 이제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카펜터 분들도 계시고 프럼버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목수랑 배관공 같은 분들, 기술자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제가 이탈리아에서 근무를 했었어서 이제 국가의 종교에 따라 신부님이 늘 상주에 계시고요. 이제 굉장히 너무너무 다양한 직업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한 분들이 거의 40개 여개국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영어나 이탈리아어가 조금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로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 말할 때는 크루 렉처라고 했어요. 이제 크루 렉처가 배에서 있었고 제가 그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되게 항상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이면에는 더 다양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면 뭐 흔히 학교, 학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선상에서도 선생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원래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관심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취직을 하면서 배에서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뭐 한두 달 배우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결과가 남는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업무와 이제 학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졸업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사립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최종 직업은 교사이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뭐라 그럴까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면 저는 되게 이렇게 번개가 치듯이 막 왕쾅하고 새로운 게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변화들 혹은 새로운 것들을 관찰하는 눈이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혹시 이렇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 오나 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혹은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으시다면 매일매일이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신 박사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말인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얘기를 그냥 듣고 뭐 그렇지 뭐 그래 에디슨이 좋은 말 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흔한 일을 흔하지 않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요즘에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매일매일 상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삶의 평범함을 볼 수 있고 꾸준하게 지속할 수 정말 흔한 일들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을 이끌어가는 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조금씩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